오늘은 지난달 우리 곁을 슬프게 떠난 K-POP 스타 박보람 씨의 삶과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박보람 씨는 K-POP계에서 사랑받던 인물이었는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채 불과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짧은 멈춤, 최종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됩니다. 박보람 씨는 남양주시의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반응이 없던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. 대중 앞에서 보여준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가까운 지인들은 그녀가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 2014년 히트곡 뷰티풀로 데뷔한 보람 양은 사망 며칠 전에 새 싱글을 발표했는데요. 이는 우리에게 그녀의 변치 않는 재능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. 그녀를 기억하며 각광받는 이들이 겪는 압박과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.